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 난 한적한 국도를 달리고 있었어.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나는 안락한 나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들이키고 있었겠지. 하지만 이 빌어먹을 정부장 때문에 나의 계획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 어이, 김대리. 퇴근하면 할 일 없지? 정부장은 갑작스레 잡힌 지방 출장을 나에게 떠밀어 버렸어. 유부남 주제에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경리과 여직원을 꼬셔냈으니까 어련하시겠어. 그래, 까라면 까야지 별 수 있겠어. 이제 막 대리를 단 나는 군대의 일병쯤으로 취급되는 존재니까 말이야. 아니, 하필 이때 거래처에 문제가 터질 게 뭐냐고. 아, 진짜 씨. 다음날 아침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난 퇴근을 하자마자 거래처로 향했어. 말 그대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차선조차도 구별하기가 어려웠지. 빠르게 움직이는 와이퍼는 앞유리에 흐르는 빗물을 닦아내기에 역부족으로 보였어. 나는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어. 아씨, 이 상태면 대체 언제 도착한다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네. 20여 분 정도 지나자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졌고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자 난 속도를 조금 냈어. 그렇게 한참 달리고 있을 무렵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 그것은 하얗기도 하고 검기도 한 희미한 물체였어. 처음에는 앞유리에 비친 흐릿한 내 모습을 본 거라 그리 생각했어. 정면을 응시하며 차를 몰던 나는 한참 후에야 그게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게 되었지. 상향등을 비춘 곳에는 하얀 원피스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도로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야. 설마 아니겠지? 나는 저 물체를 외면하고 그대로 앞만 보며 달렸어. 근데 앞에 달리고 있는 SUV 차량 한 대가 좀 이상하더라고. 졸음 운전을 하는 건지 차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며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는 거야.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며 앞차에게 그렇게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 뭐야 저거? 저건 뭐야? 그 여자가 SUV 운전석쪽으로 휙 날아가더니 창문에 철썩 달라붙었어. 앞차에 또다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경적을 울리려던 나는 순간 멈칫했어. 앞차에 붙은 그 여자가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던 거야. 마치 나를 방해하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이었어. 아씨,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자, 씨. 너무 피곤해서 자꾸만 헛것을 보는 거야. 그렇게 나는 피곤에 쩔어서 폭우 속을 운전하고 있는 스스로를 달랬지. 앞차는 단순한 초보 운전이거나 졸음 운전을 하고 있는 걸 거야. 그래, 비가 이렇게나 쏟아지잖아. 다행히 그 후로 아무 일도 없었고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애써 부정했지. 때마침 휴게소가 보였고 난 잠시 피로를 풀기 위해 휴게소로 들어갔어. 피로회복제 한 병을 단숨에 들이키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니까 몽롱했던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어. 그렇게 나는 또다시 차를 몰아 휴게소를 벗어났어.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 요란한 배기음과 특유의 사이렌 소리는 바로 사제차를 개조한 사설 견인차였어. 두 대의 견인차는 빗길을 요란하게 달리며 차선을 넘나들고 있었지. 사고라도 난 건가?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5분여 정도 더 갔을 때 앞에 사고 차량이 보였지. 근데 그건 놀랍게도 아까 내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주행했던 그 SUV 차량이었어. 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어. 도로는 아수라장이었고 경찰이나 구급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 했어. 현장에는 사살 견인 차가 무려 다섯 대나 도착해 있었는데 사고 차량 앞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고. 운전자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두고 싸우는 그 모습이 정말 추악해 보였지. 인간의 본성이란 원래 그런 걸까? 그러다가 문득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존재가 생각났어. 그 기이한 여자가 달라붙은 후에 사고가 난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주변을 빙 둘러보던 나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고정되었어. 비 내리는 밤하늘에 아까 보았던 그 여자가 또 다른 희미한 존재와 함께 서로 엉겨붙어 있는 거야. 여자는 자신에게 엉겨붙어 있는 그 존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듯 안간힘을 쓰며 붙들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내 그 존재들이 시야에서 사라졌고 난 한참 동안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어.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난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밤이면 되도록 운전을 하지 않게 되었어. 내가 보았던 그것은 정말 뭐였을까? 아직까지도 의문이야.